개최국인 자국에서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세 명의 미국 선수들 중에 가장 먼저 미라이 나가수 3그룹 첫 번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대륙 대회 이후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선 쇼트 프로그램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토에서 약간의 감점을 제하고 트리플 룹과 더블 악셀을 수행했습니다. 22살의 미라이 나가수, 코치는 톰 자클라이세. 영화 위대한 개츠비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피인 요소. 트리플 룹에서 후속 점프를 잇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또 한 번의 시도하는 트리플 룹에서 중심 축이 앞으로 들어지면서 발을 빼지 못했어요.
네, 자신의 최고 네. 장기죠. 네, 최고 장기 레이백 스핀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혼신의 힘을 다했군요. 특히 중반부에 몰아친 점프의 행렬, 컨디션 좋을 때 후속 점프를 잇는 애드리브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에게는 늘 그 회전 부족에 대한 평가 절하가 있었고요. 또 네. 그로 인해서 초반에 선수가 속도감이 있을 때, 체력이 좋을 때 3회전 연속 점프, 3연속 점프, 또한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를 앞서 구성하는 그런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두 번 시도하는 트리플 룹, 상태 좋을 때 후속 점프를 이어서 그 이후에 실수를 조금 줄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네. 2010년에 세계선수권 네. 쇼트 프로그램 깜짝 1위를 했던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 맞아.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알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네. 첫 컨비네이션 점프를 3연속으로 이었고요. 아주 뭐 결연한 표정에 네. 중반부 점프 네 트리플 더블 악셀 이어서 3회전 트리플 토르까지 중심 축이 뒤로 가면서 스텝 아웃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룹이었죠. 네. 네, 그래서 회전이 완전하지 못하면서 두 발로 랜딩하게 됐고요. 네. 마지막 요소 레이백 스핀. 네. 오늘 뭐 미라이 나가 선수의 레이백 스핀, 또 스핀의 장점은 뭐 워낙 유명하고요. 2008년도 미국의 우승자이기도 하죠. 아주 미국으로서는 최연소 두 번째 미국 최연소 우승자였는데요. 그렇군요. 네. 미라이 나가수 193.86점 4대6 대회 때 최고점인데요. 186.65점 현재까지 이릅니다. 그 연기 120.91점 80점대를 기록하는 미국의 미라이 나갈수 미국의 첫 스타트를